성질별 쪽지 시험 범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8페이지, 299페이지에 나왔던 관용 표현들을 다 정리할 거고요. 저번처럼 한글 불러주면, 저번에 시험 봤던 거 기억나죠? 네. 그 방식으로 똑같이 볼 거고요. It's good for you 안 봅니다. Refill, I am late for school, don't be late. 안 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서는요. 선생님이 look at, look for, look into, look after 영어로 불러주시면 받아 적고 뜻 적으세요. 네. 그 다음에 301페이지하고 302페이지에서 속담은요. 속담 여기가 총 10개인데 그쵸? 네. 총 10개인데 여기서 선생님 5개 골라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문제 에서 응? 이건 너무 어차피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요. Be good at, be good for. 네. 그래서 넘어갔고요. 네? 뭐라고? 자, 자 그는 겨울방학 동안에 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머무를 것이다 불러주시면 그대로 필기하시고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 적는 거 적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건 티가 아니구나. 방송 빨간색이 티라고요. 자 TV에서랑 9번 채널에서 방송 중인 세 개 불러주시면 적으세요. 됐나요? 네. 그다음에 308페이지에서는.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랑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그 다음 내가 학교에 가는 길에랑 그냥 학교에 가는 길에 불러주시면 여기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네. 알겠죠? 요거 빼고 그 다음 지하철을 타고 두 개 적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야 되죠? 자, 선생님이 명사는 문장에서 뭘로 쓰이니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적고 자, 옆에다가 명사구, 명사절, 명사절 적으시고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문장을 불러주실 거예요. To see is to believe 불러주시면 필기 똑같이 하시고요. 필기하는 게 그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 힌트 따로 안 줄 거예요. 알아서 적으세요. 네. He said that he was quick. The fact is that he is not quick. 불러주시면 그대로 필기하세요. 네. 요거는 따로 티가 아니었나 이런 거는? 문장의 필기. 그래 문장 필기 티니까 일단 여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 날짜 5월 30일 화요일 이름 써주세요. 그러면 298쪽부터 시작할게요. 네. 네. 뭐뭐를 두려워하다 두 개 쓸 거예요. 다 B로 시작하고 가운데 글자 A, F, S, C 두 개 쓰면 돼요. 뭐뭐를 두려워하다 A, F, S, C로 시작하는 거 필기 세모만 해주세요 그냥 쓰면 뭐뭐에 결석하다 가운데 A, B로 시작하죠
뭐뭐에 결석하다 A, B로 시작. 쓰면 뭐뭐에 대해 궁금해하다. 뭐뭐에 대해 궁금해하다. 가운데 C, U로 시작해요.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두 개 쓸 거예요. 가운데 DI로 시작하고, 둘 다 DI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 거는 B 없어요. 전치사 네 단어. 네 글자. 네. 둘 다 DI로 시작하고, 두 번째 거는 B 안 써도 되고, 쓰면,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G로 시작하고, 반대말, 뭐뭐를 못하다. 두 개 써주세요. 뭐뭐를 못하다는 P로 시작하는 거 하나, B로 시작하는 거 하나, 총 3개 쓰면 돼요. 네. 뭐뭐를 잘하다 G로 시작하고, 뭐뭐를 못하다 하나는 P, 하나는 B. 뭐뭐를 못하다 두 개. 응, 두 개. 두 개. 하나는 P, 하나는 B. 쓰면, 뭐뭐에 좋다, 유익하다. 한 개 쓸 거고, 가운데 G로 시작해요. 쓰면 뭐뭐에 나쁘다, 해롭다. 가운데 B로 시작해요. 네. 세 글자. 쓰면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두 개 쓸 거고, 하나는 F, 하나는 K. 전치사 세 글자. 맞아요. 둘 다 전치사 세 글자. 뜻이 뭐라고 하죠? 뭐뭐로 유명하다. 쓰면 뭐뭐로 가득하다. 뭐뭐로 가득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두 개 쓰는 거 맞죠? 네, 두 개요. 뭐뭐로 가득하다도 두 개 쓸 거예요. 하나는 F U, 하나는 F, I. 둘 다 세 단어. 응? 둘 다 세 단어. 응. 이거 어떻게 전체가 몇 단어예요? 몇 글자? 네 글자요. 쓰면 뭐뭐에 흥미가 있다. 뭐뭐에 흥미가 있다. I, N, T로 시작해요. 네. 쓰면 뭐뭐에 늦다.
어머의 늦다. L로 시작해요. 쓰면 세 글자. 뭐뭐에 늦다 했으면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P로 시작해요. 네. 쓰면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 R로 시작해요. 세 글자. 뭐뭐에 대해 미안해하다. 뭐뭐에 대해 미안해하다. S로 시작하고 전치사 두 개 써주시면 돼요. 299쪽 look at 뜻 써주세요. look at 다음에 look after look after look after 다음은 look into. look into. 네. 쓰면 마지막 look for. look for. 했으면 301쪽 속담 할게요. 선생님, 그냥 궁금한데요. 뭐뭐에 관심이 있다, 흥미 있다, 다음에 뭐뭐로 늦다 가나요? 응? 늦다, 빨리 늦다. 속담. 모든 개도 그의 날이 있다. 모든 개도 그의 날이 있다. 우리말로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네. 안 해도 돼요. 뭐라고? 네. 다음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우리말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맞아요. 쓰면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우리말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네. 맞아요. 됐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쓰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어떤 거? 지금 하는 거? 그죠? 맞아요. 다 했으면 종합 문제 할게요. 종합 문제. 그는 겨울방학 동안에 그의 조부모님 댁에 머무를 것이다. 그는 겨울방학 동안에 그의 조부모님 댁에 머무를 것이다. W. 그는 겨울방학 동안에 그의 조부모님 댁에 머무를 것이다. 필기 불러줄게요. 필기 꺽쇠 두 개. 그리고 찢어서 생략된 거 쓰는 거 있어요. 네. 꺽쇠 두 개. 그리고 찢어서 생략된 거 적어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쓰면 넘어갈게요. 네. 다섯 글자. 자, 넘어갑니다. 세 개 적을 건데, 두 번 채널에서, 하나, TV에서, 방송 중인, 이렇게 세 개 적어주세요. 두 번 채널에서, TV에서, 방송 중인. 전치사의 세모만 쳐주시면 돼요. 9번 채널에서 TV에서 방송 중인. 넘어갈게요. 자,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뜻 안 써도 돼요. 내가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는 길에. 마지막 학교에 가는 길에. 네 개 써주시면 돼요. 뜻 안 쓰니까 이거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내가 학교에 가는 길에, 학교에 가는 길에. 뜻 써도 돼요. 쓰면 지하철을 타고 두 개 적어주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건 안 적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지하철을 타고 벅스에 세모 벅스에다 주셨어요? 네 공가로도 있다 아니 그걸 근데 이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지금 한정 하나 한정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요? 지하철이요. 아. 한정사에 세모만 치세요. 그래요? 한정사 했는데. 응? 아, 그냥 꺽쇠 없는 거죠? 전체가 꺽쇠잖아, 두 개 다. 자, 다음. 명사는 문장에서 뭘로 쓰이는지. 명사는 문장에서 뭘로 쓰이는지. 적고요. 명사구, 명사절, 명사절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이 문장 받아 불러주시면 영어 문장 먼저 받아 적으세요. 좀 넓게 써라 얘들아. 필기도 해야 될 거 있으니까 일단 넓게 넓게 쓰세요. 명사구, 명사절, 명사절까지 적어놓으세요. 자, 1번 to see. To see is to believe. To see is to believe. 두 글자요. 두 번째 He said that he was kicked. He said that he was kicked. Kick. 마지막 네 마지막 The fact is that he is not kick. The fact is that he is not kick. Fact. 1번만 더 볼까요? The fact is that he is not kick. 예, 31번 있는 데서 질문해 보세요. 질문이 없으면 자, 큰 게 볼까요? 있는가? 그러니까 전치사 부분은 질문이 솔직히 잘 안 나와서 자,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Without의 뜻이 뭐야? 뭐뭐 없이 얘 반대말이 뭐니? 이씨? 뭐뭐를 가지고는 뭐야? With. With를 쓰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with의 반대말이 without이구나. Without. 뭐뭐,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with fire. Without fire, 불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We can go to the moon without spaceships. Without이
얘가 without이 돼 있고 여기 not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영자책에 나오는데 얘는 그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We can go to the moon with spaceship 하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영작책이 나온 거 이거 뭐가요? not하고 without이 합쳐지면 없이는 안 돼. 그럼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not without은 부정의 부정이라 긍정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spaceships 없이는 달에 갈수 없다. 그럼 spaceship이 있으면 갈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뭐뭐 없이고 얘는 뭐뭐 가지고 어머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Spaceships 이렇게 되죠. 예. T 해볼까요? 필기와 아니, 저렇게 고등학교 건데 쉬운 버전으로 저기 나오잖아요. 이 종합 문제가 참 좋은 문제예요. 이야, 너 나중에 사회생활 잘하겠다, 지현아. 열심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흐물나게 하네요. 저런 사람이 있고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을 맥빠지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사회생활 잘하겠네요. 지금 오빠도 그러더만. 그래서요 같이 외워두면 좋단 말이야. 아 여기는 can't고 여기는 can이네. 여기는 without이 여기는 with가 되네. 센스 만드는 중이에요. 금방 안 돼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수능 시험 보는 날이 와요. 진짠자인지 살아보세요. 처음 얘네 동생들, 동생, 얘네 언니나 그형 봤을 때가 막 중학교 1학, 2학년 막 이때였거든요. 지금 고3 돼 있어서 좀 있어서 수능 보잖아요. 그런 날이 와요. 갑시다. 얘는 be full, 뭐야? of가 쓰이는 거예요. 네 몸에 좋은 거네. 뭘 잘한다가 아니라 be good for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of가 쓰이는지, for가 쓰이는지, as이 쓰이는지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 외우지 않은 영어는 그나마 국영수 중에 조금 하기 만만한 과목인데 거기서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니? 수학하고 국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요? 자, 아주 그냥 전체사 파티네요. look 해서 뜻이 뭐야? 뭐뭇을 보다, be afraid of, 뭐뭇을 무서워하다. Be famous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Be interested in은 뭐뭐에 관심 있다, 흥미가 있다. I'm going to write about 뭐뭐에 대해 쓰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에 관해서 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치사들을 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자명해요. 예, 고등학교 서술형 영작시험 중학교도 있어요. 다 날라갑니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전치사 문제입니다.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전치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거 아니냐? In front of하고 next to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네, 그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느냐고 아니냐고는 제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볼때 이게 나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게 기억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예, 널널한 것 같지만 지금 누구는 쑥쑥 크고 있어요. 너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The paper smells like a flower. 이때 smells가 동사니까 like는 품사가 동사일 순 없잖아요.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진 않잖아요. 좋아하다가 아니라고요. like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예요. 전치사 뜻 뭐야 이거?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되는 거냐? 꽃 같은 냄새가 난다네요. Let's make two rooms like this. 이때의 like는 품사가 전치사로 뭐뭐처럼. My parents treat me. 나의 부모님은 나를 대하신다. Like a child. Like는 전치사. 아이처럼 대하신다. They like riding a bicycle very much. 이때의 like는 몇 형식? 몇 형식? 손가락. 그들은 매우 많이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몇 형식이야? 뭐뭐 하는 것을, 뭐는, I
hate John이라고. 난 John을, 그들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예요. 얘는 3부이고 밑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쓰는 거야? 저기 준영아? 아니에요. 이거 네 글자 써야 돼요. 이거 안 했나 우리?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네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안 그러면 지금도 대답 못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굉장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죠. 계속 반복합니다. 네 머릿속에 평생 기억이 남게.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밟으면서 조실식에네 이러고 앉아서 미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밤 10시에 공부하다가 씩 웃는 거예요. 혼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 중에 누구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밟으면서 공부하면서 맞다 무슨 좋아하고 싫어하고 맞아 혼자 씩 웃는다고요. 한 10년 뒤에 누군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건 네가 결정한 거야. 야, 미국에 어학연수도 재밌지만 꼭 학위하더라, 석사든 박사든 학위받으러 미국에 한 2년 3년 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정말 사는 거란 말이야. 차 끌고 다니면서 휴일 같은 데 놀러도 다니고 또 시험기간에 공부도 하고 미국 애들아 뭐 지금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대로 하고 사전에서 자료 찾고 식당에서 막 흑인 애들 백인 애들 중국애하고 같이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해봐야 되지 않겠니? 왜 이 나라에서 10년 뒤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할 게 없어 알바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되게 재밌어하더라. LA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라스베가스 놀러 가기로 하면서 가가지고 가는 길에 그 저기 막 캠핑하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캠핑카 해가지고 막 해서 라스베가스도 가고 그건 저 어디 되게 멋있어요. 거기 자연 광경이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는 좀 많이 가야 되니까 스프링 브레이크 같은 데 가는 건데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은 솔직히 없어요 별로. 그리고 다니면서 해지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뉴멘트 밸리 같은 데에서 해지는 거 가만히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와 정말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은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야 내가 정말 10년 전에는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래저래 생각이 가만히 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이제 시끄러운 데 있다가 가만히 해지는 데 보고 있으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 중에 누군가 그렇게 된다니까. 왜 말을 안 믿어. 그건 네가 지금 만드는 거야.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었다고요.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고생 좀 해야지 뭐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도와준대잖아. 미국에서 공부하겠다고 성적이 돼서 가겠다고 보내준단 말이야. 왜 그거를 극구마다하고 사양하는 이해가 안 가요? 꼭 그런 재밌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20, 30대 재밌게 사세요. 꼭 10대 후반까지 고생 많이 하고 20, 30대 재밌게 사세요. 10대 후반이면 고3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3까지 고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돼가지고 신나게 재밌게 물론 공부도 해가면서 나중에 유학 가야지 뭐 이러면서 공부하면서 놀아가지고 나중에 미국으로 독일로 유학 가란 말이에요. 재밌게 살아보란 말이야. 그리고 나이 30, 40에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직장 월급도 많이 줄 거 아니야. 야, 똑같은 공대생인데 영어 자유자재를 하는 애하고 우리말밖에 못하는 애하고 누굴 뽑겠니 너 같으면. 당연하잖니 너무. 왜 그래. 지금 네가 왜 고생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해요. 지금 그런 사람 되려고 여기서 이 고생하는 거라고요. 니네 지금 여기 위에 고3인 첫째 애도 있는데 예. 되게 신경 많이 써줘야 됩니다. 인생이 달려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야 지금. 그 전에 웬만큼 끝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1.2점 차이로 대학이 확확 달라지니까. 자 여긴 타동사라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니까 라이딩에 슬래시하고 투부정사야 이퀄하고 투부정사야? 라이딩에 이퀄하고 투부정사죠. 네. 얘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와도 되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도 되는 애 아니야? 뜻이 똑같아요. 네. 필기하고 자 What'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에서 야 얘는 원래 평소문어 순이 뭔지 해봐야죠. 왜 이 짓을 하냐고 네가 알게 돼. 자 What's the weather like in your country 불러봐라 지연아. 평소문어 순 얘는 의문문이라 이렇고
어허, 주어 나왔는데 동사는 어디 있나요? 지연아? is, like, in your country. 예, 그러면은 country란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건데 명사 다음에 명사가 뭐다요? In like, in 이 like는 품사가 뭐야 지연아? 전치사예요.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전치사예요. like의 목적 어딨어? what이죠. what이 품사가 뭐야? 명사. 명사예요 얘는. 그래서 what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문장이라 그러는 거야? 불완전문이라고. 뭐가 없어? like의 목적어가 없다고요. 얘가 근데 왜 앞으로 튀어나갔냐? 의문문 되려고 봐봐. 의문문 되려고 얘가 앞으로 의문문이 되면 의문사는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럼 의문문 어순이 돼야 되는데 의문문 어순은 주어보다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가? What TV 봐.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요. 영작의 기본은 평소문, 음음문 바꿀 수 있어야 돼. 부정문까지 해서 필기에 계속 반복합니다. 네가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저게 완성되나 안 되나 봐. 저거 안 되면 골치 아파요. 고3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준영이 집에 가서 쓰게? 어, 살짝 건드려놔. 그러면 가만히 멍 때리는 것보다 건들고 있다가 중지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집에 가서 마무리하면 되고요. 저녁에서 또 공부머리가 있어 보면 공부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이 안 되면 머리가 좋아도 전에 얘기했잖아. 왜 충분히 서울대 갈 만한 놈인데 고대 가더라니까. 별명이 뭐였다고? 태만. 태만이에요 이름이. 별명이 집에서 부르는 별명이 태만이. 머리도 좋아야 되지, 공부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이 필요해. 그 날씨는 what과 같다 이 말이죠. 너의 나라에서 날씨는 무엇과 같은 상태이니? 의문 만들면 너의 나라 날씨가 어떻게 돼? 뭐하고 비슷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전치사 부분인데, 예, 질문이 없으니까 저런 거 해가면서, 예, 뭐? 네, 42번 질문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전반 S라고 나와 있는데, 예. before나 after로 가능하지 않나요? 이야, 뭐, 그거 되겠는데요. We always have lunch at noon. Before noon. I'm going to Pari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예, 아주 이상하지 않은데요? 예,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둘 다 before가 쓰여도 아주 이상하진 않은데요? 얘도 before가 아주 이상하지 않고요. 얘도 before가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보통은 I'm going to Paris at이 제일 맞긴 한데, 왜냐하면 연말에 휴가 같은 게 있으니까 보통 그때에 가겠단 말이든 애시 맞긴 한데 비포라고 해도 아주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 전에 갈 예정이야. 12시 전에 먹을 항상 먹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다. 애프터도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훌륭하네요.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거나 써놓고서는 다 맞춰보니까 틀렸네. 에이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비포가 맞는 것 같은데 비포가 왜 틀리지? 그런 생각하는 게 공부죠. 이렇게 수업 듣는 게 공부가 아니야 얘들아. 공부는 이 수업 시간 이외에 네가 뭘 하냐가 공부예요. 공부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까 말했던 마뉴멘트 밸리니 무슨 아티스트니 무슨 뭐 그런 데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 참고로 아티스트 같은 데는 되게 더워. 저녁 돼야 좀 살만해. 되게 더워. 되게 멋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서부 지역에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브라이스 캐년인데요. 거긴 정말로 멍 때리고 한 몇 시간 있고 싶은데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어, 가봤어 브라이스 캐년? 마뉴멘트 밸리 가봤어? 눈은 별로. 거기가 평지에 마뉴멘트 밸리가 어떻게 됐냐면 평지에 바위산이 그냥 이렇게 그냥 뚜껑이 있어. 브라이스 캐년은 무슨 종유석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 서부에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랜드 캐년은 그냥 커요. 그냥 커. 근데 브라이스 캐년이 그랜드 캐년 위에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꼭, 야, 니 나이면은 서부보단 동부를 갔었어야지. 뉴욕 같은 데 가봤니? 어, 그 동부 쪽으로 가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세계 최대의 토이즈아러스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서부 쪽은 자연 경관이니까 어른들은 되게 멋있는데 애들은 힘들어요.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어디서 어디 한 군데 가려면 3-4시간 차에 있어야 돼. 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야 부산에 좋은 데가 있대, 부산까지만 달리는 거야. 우리나라 끝에서 끝 가는 것처럼 가는 데를 가야 뭐 하나 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20대 넘어서 가는 게 좋은 거고, 젊었을 때는 동부, 좀 나이 좀 들어서는 서부 여행하는 게 미국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더 하게 될 테고요. 정말로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 그거 만드는 사람 있죠. 이 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브라이스 캐논에서 해지는 거 보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자, 다른 것도 질문 전치사들이라.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 동률이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훌륭해요. 질문하세요. 예, 뭐? 뭐 그래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밑에 질문. 준영이하고 동률이하고, 예. 헷갈렸네요. 그 다음에 질문 없어요. 자, 얘는 사실 보면은, What food do you want for desse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디저트로 이 말이라서, 얘는 저녁으로란 말로 돼가지고, 예, 해석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 무슨 용법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또 질문. 예, 속담도 나오네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게 무슨 말이라고? 사람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커버가 표지니까 외모. 옷을 좀 별로 뭐 허술구내하게 입었네. 에휴 잘 못하는 앤갑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옷을 입었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꽉 차있는 사람 많죠. 그리고 머릿속에 꽉 차있는 사람일수록 겉모양에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재 이런 사람들 외모 신경 안 쓰잖아. 뭐 그런 걸 종종 보죠.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긴 해야지.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니? 자, 어렸을 때 엄청 욕먹었겠죠. 물론 어렸을 땐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겠지만. 자, 다음 페이지 질문해보세요. 이건 유명하네요. On foot, 걸어서. 다른 건 다 by를 쓰는데 얘는 걸어서 on foot 쓰죠. 예, 전치사 부분이라 보통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거기까지 해서 이 교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명사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갑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라고 하는 걸로 외우고 살잖아요. 저번 시간에 내가 막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 일과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애들 몇 턴씩이야라고 할 때 대답 못 하는 사람과 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결정된 거 아니었냐. 지금 이거 충실하게 잘 따라오면 자기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처진다라고 한 사람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자, 형용사 문장에서 명사수식 보어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영어에서 보어를 하는 애는 두 가지네요. 예, 맞아요. 두 가지죠.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애가 품사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그 보어 역할을 하네요. SCOC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 형용사고 I need something to drink 이러네요. 자,
여기 참 문법수는 다 빨간색으로 해놓참 이게. 3월달에 오거나 한 학생들은 참 운이 좋은 거예요. 뭐가 운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예. 좀 해보면서 좀 힘들었는데, 예, 힘들었는데 마침 새로운 책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하니까 아유 잘 됐다. 좋은 거예요. 네 운이에요. 네 운을 잘 살려보세요. 예. 아, 굉장히 좋은 거죠. 7월달에 온 사람은 7월달에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I need something to drink. 해석이 어떻게 되니, 수리야? 나는 해석 잘하는구나, 아이. 마실 것이 마실 것 무언가가 어떤 것을 필요하다. 필요로 한다, 이 말이네요. 네. Something은 품사가 뭐냐, 수리야? 명사요. 명사군요. To drink가 뭐하게? 이거 to something 명사인 something을 꾸며줘요. 즉, 형용사는 무슨 짓을 하냐고? 명사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마실 어떤 거 이렇게 해요. 얘는 저번 시간에 했던 투명, 투형, 투부 중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투형. 투형이에요. 이 안에 주어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주어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구.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구라고요. 필기하고. 이 투와 드링크 사이에 예 뭐가 없냐?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밑에 갑니다. I need something that is good to drink. 해석해 볼래, 동유라? 나는 어 마시기 좋은 것을 필요한다. 아, 그쵸. Something은 명사고 That is good to drink가 여기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요. 마시기에 좋은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잖아요. 그럼 얘는 요 대부터 끝까지가 뭐라는 거야? 형용사? 절이라고. 아,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인데 집중해.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구나. 아, 이게 긴데 형용사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도 많더라고. 이렇게 긴데 형용사예요? 이게 형용사예요. 이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요. 주어가 뭐야? 대시 주어.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대시 주어예요. 동사는 is예요. 이 형식인가 보네요. 대신 원래 무슨 단어냐? 나중에 14과에서 할 거예요. 이하영과에서는 해요, 이거. 대신 원래 무슨 단어냐?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는 거예요.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주관대라고 하죠. 얘 주격, 관계, 대명사는 100% 형용사절이에요. 왓절 빼고. 나중에 이 책에 14과에서 할 거예요. 마시기에 좋은 어떤 거 이렇게 되는데 형용사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내리갑니다. 형용사 끝났고요. 내리가서 얘는 이제 구마를 쓰라고 돼 있네요. 이때의 대슬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얘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벌써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벌써 관계대명사를 한 학생들도 있어요. 예, 관계대명사는 문법, 영어 문법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거죠. 제일 끝부분에 있는 겁니다. 천천히 만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그게 MI라고 줄여 쓰는 겁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해가지고 that은 예, 명사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주어예요. 동사 앞에 있으니까. 내리갑니다. 부사가자. 다 아는 건데, 예, 다 아는 거 천천히 마지막 기회인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몇 달 있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일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동은 뭐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부사는 일동형부수식이다. 요렇게
수식이다. 되구나. 부사는 꺽쇠라고 하는데요. 꺽쇠는 여기에다가 오른쪽 어깨에다가 돼지 꼬리 땡냐를 하는 거예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왜요? 아, 그 하지 마자. 이게 저 번질 것 같다. 볼펜. 이렇게 갑시다. 자, 꺽쇠들 다 빨간색으로. 꺽쇠구나. 자, 꺽쇠 치자. 예, 중요한 거 하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집중하세요. 초집중. Your life depends on it. 네 인생이 여기 달려 있다니까. 아니, 목숨까지는 아니고 인생이라고 해석합시다. 예, sleep well. Your life depends on it. 그게 어느 병원에 써있던 말인데, 내가 다 그 있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크게 써있어요. Sleep well. 잠을 잘 자라. Your life depends on it. 네 삶은 거기에 달려있다.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영어 시간에 그걸 씁니다. 이거 잘해야 돼. 조심해서 잘해야 돼. 너 인생이 여기 달려있어. 가자. He walked quickly to meet her. 이렇게 되어있네요. 해석해 볼래? 누가 할래? 해봐, 준영아.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렇지. 빨리 걸었다. 그래, 그래요. 몇 문식이야? 그렇죠. 1부이죠. 좀 이따 필기해. 자, quickly는 빨리란 부사예요. 네. quickly는 부사니까 문장에서 무슨 일하니? 동영부 수식해요. 무슨 동? 그렇게 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는 어디로 화살표 가야 되냐? 여기로 못 가요. 얘 명사라서. 어디로 가야 돼? walked에 트. 야, 트야, 트 이거. walked에요. 일부이고, 뭐래서? 일동이라고. 일동 수식하는 거예요. 빨리 걸었다. 라고 해서 부사가 일반 동사 수식합니다. 투미터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얘는 투부정사가 꺽쇠 같이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의 형용사의 부사야. 투부예요. 거기다가 원인이야, 결과야, 목적이야, 근거야? 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뭐에 해당해? 목적에 해당한다는 말을 언제 다 쓰고 있냐고요. 그래서 to 이 to부 목이라는 말은 to 부정사의 부가 아니야. to가 to부정사란 말이야. 부사적 용법에 목적에 해당한다는 말을 앞으로 to부 목이라고 줄였을 겁니다. 필기해. 7과입니다. 7과가 투부정사입니다. 몇 과인지도 기억하네요, 세상에. 예, 알고 있습니다. 밑에 원활할 때 받치고 써야 되는데. 네. 받치고 써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책상이 망가져서. 그거 원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다가 쓰면 게 더 좋을걸? 왜 밑장? 책도 부드럽구나. 책이 100이면 좀 그러니까. 원어원 할 때는 연습장이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예. 네, 힘들어요. 예. 제가 뭘 확인했다는 거야? 잘 안 들렸어. 뭘 확인했다는 거야? 오과가. 오과는 명사관사 아닌가? 네.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명사관사 맞네요. 오과는 명사관사. 야, 대단해요. 내려가 봅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큽니다. 자, 요 안에 여기서는 to meet her라고 하는 게 요렇게 윗줄 쳐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부사구가 되는 거죠. 얘는 이 안에 주어동사 관계가 없으니까. 아,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구는 다 투부정사네요. 그러네. 예, 명사구. 구는 투부정사네요.
형용사 구. 아, 명사 구는, 구는 다 형용사, 투부정사네요. 부사 구. 이런 게 다 알아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부사절 갈까요? When he was young, he was very quick.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젊은, 어렸을 때는 매우 빨랐었대요. 이때 외에는 우리가, 봐봐라. 여기 he was young이라고 하는 절과 he was very quick이라고 하는 절을,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잖아요. 집중해.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인데, 절과 절은 카마, 즉 콤마, 즉 쉼표로는 연결이 안 돼요. 뭐가 연결해 줄 수 있니? 접속사. 접속사 아니면 뭐? 절과 절 연결하는 애가 두 개 있어요, 영어에.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예요. 이 관계사가, 잘 봐.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주어, 주어를 몇 번?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관계사나, 아, 이 관계사. 아, 관계가 뭔가 뭔가를 연결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접속사. 아, 뭔가 뭔가를, 뭐하고 뭐를 접속,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관계사나 접속사가 다 절과 절 연결하는 겁니다. 어, 어려워요. 어, 어렵지, 당연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 해놓고 있다가 접속사라고 쓴 거예요. 글씨 참 예쁘게 쓴다. 접속사라고 쓴 거고요. 종속 접속사가 있음으로써 이 절과 이 절이 연결되는데, 종속 접속사가 있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불러?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품사가 꺽쇠니까, 날아가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부사절, 종속절 막 이렇게 부릅니다. 부사절, 뭐 종속절, 또는 시간부사절, 시간종속절. 얘가 시간을 나타내니까, 왜니? 뭐뭐 할 때. 어, 어려워요. 아이고, 2학년 15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처음이라 세게 안 합니다. 저런 게 있다라는 거를 조금 조금씩 익혀나가다가 14과, 15과가 가야 돼요. 14과가 관계사, 14과가 관계사. 집중하네. 15과가 접속사예요. 어마어마한 과들입니다. 필기하세요. 주절, 주절도 조금만 써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절을 안 썼네요. 얘는 종, 얘는 주인, 얘는 생략이 가능. 얘는 죽으면 얘가 먼저 죽어야죠. 주인이 죽을 순 없죠. 나중에 분사 구문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필기하세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보자. 자, 여기에 very를 가볼게요. very는 부사예요.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무슨 동? 그게 안 나오면 너 손해야. 얘들아, 고등학교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저께 청고 1학년, 불당고 1학년 애들 수업이 마지막 수업인데,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야, it is 나오면 뭐가 나온 걸 기대해? 한 애들이 있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so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that. search 나오면 that. 뭐 이런 걸로 대답을 하는 애들 있고 대답을 안 하는 애들인데, 대답을 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왜, 머리 좋은 애들이 왜 그 짓을 하는 줄 알아? 학교 시험보다 그게 툭 떠오르게 하려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무식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등학교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머릿속에 그냥 체화가 돼 있고 몸에 그냥 체화가 돼 있어서 그걸 보면 그냥 툭 떠오르게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게 너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내가 있잖아, 수학 문제 한 문제 틀려가지고 삼수하는 애를 봤다고 서울대에 가겠다고. 다 단순 실수 때문에 그래요. 그걸 줄이려면 영어에서도 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그걸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근데 네가 안 하면은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너가 너를 도와야지. very는 부사라서 일동형부 수식을 해요. 자, 가보자. very가 어디로 화살표냐? 매우 그 남자, 안 돼요. 부사는 명사 수식 못해요. 매우였다, 안 돼요. 비동사 앞에 부사 못 와요. 이 very 어디로 화살표야? quick으로 화살표죠. 그러니까 형용사 수식하는 거 얘기하려는 거구나. 예, 그래요. 그리고 예, 여기 있는 애가 quick은 형용사예요. 얘는 왜 형용사 나온 거야? was. 예, 얘는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얘는 왜 퀵클리야? 걔는 워크. 일반 워크. 아.
한번 습관 잘못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나하고 공부하는 습관 잘 들이면 평생 좋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있지. Worked에 트.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 기우기 전에 여기 온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이게 바꿔야 돼요. 문법성 같은 거 꼼꼼하게 치는 게 처음에 습관이 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미국의 어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26살 막 이런 애가 박사과정 밟고 있으면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거 조실시계네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 날이 오늘 하나 봐봐. 너희들 중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 Worked. 얘는 일반 동사라 부사가 오는 거고 얘는 비동사 앞이라 형용사가 오는 거라고요. 여긴 왜 키클리고 여긴 왜 킥인지는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요?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가 정말 나와요? 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So that, 아니면 how do she, 아니면 더비더비. 그걸로 만들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중에 2학년, 3학년까지 할 겁니다. 갑시다. 필기했으면은. 자, 그럼 그는 매우 빠른 상태이다. 자, 부사들도 읽을 수, 부사들도 만들 수 있죠, 당연히. When he was young, 이건 똑같이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네요. 부사 절을 만들고요. 자, 얘는 he was very quick인데 he walked very quickly. 어? very는 어디로 화살표냐? quickly로 화살표죠. 매우 빠르게. quickly는 어디로 화살표냐? 봐봐라. 빠르게 그 남자 안 돼요. 빠르 quickly에서 어디로 갈 건지 찾아보려는 거야. 봐봐. 설명 들어. 습관이 중요해. 심지어 집에 가서 필기하겠다고 안 하는 애도 있잖아. 집중하려고. 생각을 좀 해봐. 제가 멍청해서 그러고 있겠니? 뭔가 생각을 좀 해봐. 나쁜 걸 똑같이 하면 따라한다 그러지만 좋은 걸 똑같이 하면 본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아이라니까. 네 옆에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너보다 못한 애들이 우르르 있는 그런 수업 받았으면은 얼마나 도움이 안 됐겠니. 빠르게 그 남자 안 돼요. 빠르게 걸었다 돼요. 왜? 부사는 일반어서 꾸며주니까. 빠르게 매우 돼요. 부사는 부사 꾸밀 수 있어요. 근데 매우 빠르게. 얘에서 얘로 화살표하는 게 더 자연스럽단 말이야, 해석이. 그럼 퀵클리에서는 여기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얘는 비동이니까 옆에 형용사가 오는 거고 얘는 일동이니까 옆에 부사가 오는 거네요. 필기합시다. 따라오세요. 니네 다음에 오는 팀 애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는데 느려요. 필기를 느리게 해요. 핸드아웃 다 됐는데 다이는 붙이는데 저는 집에 와서 마무리할게. 이런 애가 있는데 걔 형도 그래요. 걔 형도 중1하고 중3에 다니는데 둘 다 똑같아요. 느려요. 글씨가 느린 게 아니라 보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쓰더라고. 글씨를 되게 예쁘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느려요. 집에 가서 마무리하고 제가 붙여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습관 들이면 고3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될지 눈에 보이죠. 갑니다. 예. 자, 밑에 했던 것 또한은 이건 좀 빨리 해도 되겠네요. 자, 타목 접목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했던 거죠. I love he는 안 돼요. 뭐 써야 돼? him.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네모가로가 되고 타동사라 뒤에 목적어가 오네요. 타목관계예요.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옆에 전치사가 올 수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I란 주격이 못 와요. 목적격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me가 와야 돼요. 그렇게 me가 오고 at하고 me하고 연결해서 전목이라고 해요. 전목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 전명구라고 해요. 이 안에 주어동사 한 개가 없잖아요. 얘는 전명구는 문법선이 뭐냐? 100%는 아니에요. 95% 정도 전명구는 부사라 날라가요. 그러니까 자동사 옆엔 타동사 옆엔 목이 오는데 자동사 옆엔 뭐가 오는 거야? 무가 오는 거라고요. 무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look 끝이에요. 그냥 봐라. 어디 보라는 거 했더니만 저쪽 보고 있어요. 그럼 찾아보고 같이 찾아보면 되나? look 그랬더니만 where 그래요. 어디? where이 어디야? 부사잖아요. where은 where 그러니까 look there 저기 그럼 되는 거 아니야? look 그래요. 봐라 그랬더니만 where 그래요. 어디? 부사로 물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대답해요? There 그래요. 저기를 보란 말이야. There로 뭐로 바꿀 수 있어? At that place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at that place는 전명구라 부사고 at that place가 there이 되면 here은 뭐라 그래? At this place 하면 되잖아요. 이 장소에 이게 here이잖아요. 얘 부사고 얘도 부사잖아요. 전명구는 부사예요. 95% 그래. 근데 혹시 그 there이나 where이나 here 그런 거 다 er가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 무슨 뭐 어근이나 그런 어근이 있는 건 아니고 요게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예, 사용되다 보니까 there이나 here이나 어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에 여기에 저기에 이게 근데 여기 저기가 이 기자가 무슨 어근이 있는 건가요? 이러면은 어근이 있다기보다는 맞춰진 거죠. 여기에 저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맞춰진 거죠. 예, 좋은 얘기입니다. 어근 생각 있네요.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네네네. 특강은 그렇고요. 니네 또 좀 내년 이맘때쯤 되면 1학년 버전의 능력부가 시작합니다. 지금 요거 잘 해놓으세요. 그때 돼서 외우기 너무 많아지는데 그때 능률복한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문법이 안 돼 있어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고3 끝, 아니, 중4 끝나기 전에 웬만한 게 끝난다니까. 갑니다. 옆에 가서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a sleeping baby는 sleeping이 뭐라는 거야? 형용사예요. 왜냐면 잠자는 아기. 어? 명사를 꾸며주네. 얘가 현재 분사인데 ing 붙어서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인 거예요. 잠자는 아기. 얘는 다리, 부러진 다리 이렇게 되는데 얘는 과거분사거든. 과거분사는 지금 뭐하냐면 다리를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 현재분사 명사 꾸며주네. 과거분사 명사 꾸며주네. 그럼 얘는 형용사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필기하시고요. 별게 없죠.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라서 진행형도 2형식, 수동태도 2형식 아니에요,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행형은 비동사 앞에 현재분사 오는 거잖아. 수동태는 비동사 앞에 과거분사 오는 거잖아. 다 2형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나 수동태는 다 2형식이에요. 현재분사 얘는 빼서 써볼까요? 비동사 플러스 ing 즉 현재분사 되잖아요. 그럼 얘는 2형식이에요. 과거분사는 비동사 플러스 뭐여야 돼? pp.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2형식이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은 전부 다 2형식이에요. I'm going there 2형식이에요. 수동태는요? 얘는 수동태란 말이에요. 네. 수동태도 다 몇 형식이야? 2형식이어야 돼. 비동사 나오고 pp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이지? 4과에서도 학급, 이거는 2과에 있고요. 이건 4과에 있어요. 그때 다시 할 겁니다. 그때 여기 다시 오겠죠. 니네 이거 5월달에 하지 않았냐. 써놨네 여기. 진행형 전부 다 2형식이라고. 사과할 때 얘기할 거예요. 수동태 앞에 했어 니네. 이거 2형식이라고 전부 다. 지금 이거 해놔. 그때 돼가지고 강화시키게. 옆에 갈게요.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이건 뭐. 형자 옆에 형용사. 이렇게 되네요. 형자는 다음에 핸드아웃이 있으니까 형자는 몇 형식이냐? 2형식이에요. EV 형자예요. EV 형자 하시고요. He is quick. 아, 비동사라서 이, 니네 편안해. 전에 했던 거라서 quick은 형용사고요. 뜻이 뭐야? 빠르게. 빠르게야 빠른이야? 는. 빠른이에요. 얘는 quickly가 부사예요. 부사는 뜻이 뭐야? 얘는 빠르게예요. 얘는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거라 이렇게 옵니다. 얘는 직선으로 와서 연결만 시키고 얘는 곡선으로 와서 화살표 갑니다. 얘는 몇 형식이야? 2형식. 2형식이죠. 저 I am happy죠. 얘는 몇 형식이야? 1형식. 얘는 일부이죠. 왜요? 옆에 없잖아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God is가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야. 너와 너희 부모님과 모두를 위해서 제발 집중해. 기본적으로는 너 자신을 위해서죠. He looks quick.
얘는 특히 이브이 히읗 지읒이라고 쓰고요. 형용사가 옵니다. 얘는 이제 핸드아웃 붙일 거예요. 2학년 거에서는 1학년 거에는 안 붙였지만 2학년 거에는 붙이는 핸드아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 늦지 않게 온 거예요. 형용사가 맞고요. 얘는 요렇게 연결해줘. 수식관계는 아니니까. 밑에다가 사과 그림 그려야죠. 그게 뭐예요? 자, 영어에는 모든 동사를 모아놨어요. 이게 영어 모든 동사라고 합시다. 이게 근데 정말로 요만큼도 안 되죠. 요렇게 하니까 사과 꼭다리 같아가지고 사과 그림이라고 그러는 거죠. 얘가 뭐야? 비동이라고요. 세 개밖에 없어요. MREs. 그러니까 조동사 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상태동사, 동작동사 이런 개념은 다른 분류 방식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모든 영어 동사에 요 세 개 빼고는 나머지 다 뭐야? 다른 동사. 얘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반 동사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동사는 일반 동사죠. 얘 말고 뭐가 있어? 꼴랑 세 개밖에 없어요. MREs, 비동사밖에 없어. 근데 그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 또는 옆에 형용사가 부사가 올 때 큰 차이가 나잖아요. 네. MREs와 다른 것들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옆에 여기 있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T죠. 다 T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이제까지 우리가 뭐 하고 살았는데 이게 어려워. 한번 써보면 다 되는 거지. 여기 필기도 다 쓰는 거예요. 여기는 얘들아, 오늘 시험 봤겠지만 여기는 문장이 T가 아니라 불러주면 필기가 T예요. 자, 여기는 봐보세요. 여기는 거 외우면 안 돼. 얘들아 너무 힘들어 이거. 괜찮은데. 아, 괜찮아? 자, 수리는 시험 보고 이거. 네. 자, 요렇게 하고요. 아, 수리는 시험 보고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좋은데 네 이러니까 너무 얄미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어줘. 이럴 수가. 그렇죠. 그래 수야. 그런 반응 아주 좋아요. 너 나중에 사회생활 잘하겠구나. 자, 얘들아. 주어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의 앞글자. 주격 보어는 서브젝트를 컴플리먼트, 얘는 보충한단 말이에요. 컴플리먼트는 어근이 있어요. 컴이 함께고요. 아, 함께가 아니면 강조구나. 이게 강조도 있고 함께도 있고랑 컴이, 얘는 강조고요. PL은 채우다예요. 제대로 채우는 거. 얘는 보충이라 뜻이에요. 얘는 주어를 보충하는 거. 그게 보어예요. verb란 말은 원래 말이란 뜻인데 동사란 말을 씁니다. verb의 v를 동사라고 하고요. 자동사는 verb intransitive. 얘는 정말로 몰라도 되는 단어야. 정말로 몰라도 되는 단어야. 얘는 vi, vt 해가지고 자동사는 플러스 뭐야? 자무가 되는 거고요.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고요. 타동사는 플러스 뭐야? 목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 맞아. VT. 뭔가 생각 있잖아요. 자기만의 암기하는 방식이 있다니까. 정말 얘들아. 너도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돼. 뭐? 컴은 강, 강조한 거고요. PL이는 채우대. 완전히 채워라. 보충하라. 이 말이에요. 저게 어근이 지금 뭐 그거 할 상황은 아닌데 얘하고 얘하고는 어근 자체가 같아요. 뜻은 차이인데 고등학교 시험이 많이 나와요. 컴플리먼트하고 얘는 보충 또는 보충하다고요. 얘는 칭찬 또는 칭찬하다예요. 어떻게 둘 다 어근이 똑같아요. 완전히 채워주는 거. 완전히 채워주는 거. 얘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칭찬하다예요.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물건 같은 게 비어 있는 게 채워주는 건데 얘는 이렇게 필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컴플리트가 뭐야?
완성하다.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서 완성하다라는 그 어근에서 여긴 이가 얘하고 연결시키게 해서 외우게 합니다. 같은 말은 얘는 서플러먼트랑 같은 말이에요. 서플러먼트는 SVP가 아래 거랑 서브가 아래라서 아래에서부터 채운 거예요. 그래서 보충하다예요. 나중에 어근으로 하는 때가 올 겁니다. 집중해. 오브젝트 오 목적격보 같은 말이고요. OC, IO, DO. Indirect IE는 반대잖아요. 직접적인 거에 반대. 즉 간접적인 목적어. 명사, noun, adjective, adverb, pronoun. pro하고 noun이 붙어서 noun 앞에 뭔가가 있다. 앞에 뭔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명사예요. 얘는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명 이거는 기호 없어요. 앞에 뭔가가 나왔다는 대명사. 이건 기호 없어요. 자, 여기서 얘들은 외워야 됩니다. 프로나운까지는 됐고요. 얘들아, 얘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verb 외워야 됩니다. subject 외워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들 외웁시다. 좀 어렵지도 않잖아요. 스펠링도 어렵지 않으니까 저건 외우시고요. 발음 좀 써보고 끝내자. 얘는 뭐야? subject. subject. 얘는 verb. verb. 물론 똑같이 발음을 쓸 순 없잖아요. 얘는 object. object 아니에요? 발음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object가 보통 object가 보통 발음이니까 얘는 뭐라고 발음해? noun. 얘는 adjective가 아니라 adjective. adjective라고 합니다. adjective예요. 액센트 처음에 있어요. 얘는 봐 adverb. adverb예요. adverb 그러지 마. adverb 이렇게 합니다. absolute란 단어인데 absolute 이러고 있지 말라고. 정말 없어 보여 얘들아. absolute가 뭐니? absolute 해야죠. 자, 사진 정리 올릴 테니까 그거 뭐 하시고요. 예. 예, 마그노나르도 아름다운 발음이네요. 자, 몇 페이지에 붙이느냐 봅시다. 맞아요. 예, 여기에다 붙여야 됩니다. 요 페이지에다가 봐봐, 요렇게 붙이겠습니다. 예, 표지 맨 앞에 여기다 붙입니다. 자, 지금 붙일 수 있는 사람. 얘들아. 전에 일찍 끝난 적도 있는데 어쩌다가 저 마무리하려고 좀 늦게 끝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자, 6월 1일 예, 날틀 먼저 하시고요. 원아월 두 페이지 이상 하셔야 돼요. 마트텀은 숙제가 없어요. 유튜브로 리뷰 하시고요. 지금 아직은 숙제 없을 때 마더텅을 열심히 하세요. 여기에 꽉꽉 채워집니다. 나중에 할 거 되게 많아집니다. 제발 미리 얘기했는데 마더텅 열심히 해놓으세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14과 종합 문제만 그리고 1과 지금 했던 HOP 시험 보겠다는 얘기예요. 단어 아직 안 보겠습니다. W 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돼서 이제 14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1과로 들어가면 단어 시험 보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